유관순. 여성 독립운동가. 중남 천안 출생. 1916년 선교사의 소개로 이화학당 보통과에 입학하였으며 1918년에는 고등과 교비생으로 입학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자 학생들과 함께 가도 시위를 벌였고 일제 총독에 의하여 학교가 휴교에 들어가자 만세 시위를 지휘하기 위하여 즉각 고향으로 내려갔다. 천안, 연기, 청주, 진천 등지의 학교와 교회 등을 방문하여 만세운동을 협의, 4월 1일 아운의 병천 장터에서 삼천 군중에게 태극기를 나누어주며 시위를 지휘하다가 출동한 일본 헌병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때 아버지 중권과 어머니 이씨는 일본 헌병에게 피살되고 집마저 불탔으며 자신은 공주검사국으로 이송되었다. 그곳에서 영명학교의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가 끌려온 오빠 관옥을 만났다. 그 후 3년형을 선고받고 항소, 서울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일본인 검사에게 걸상을 던져 법정 모독죄가 가산되어 7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 중 가진 악형에 시달려 옥사하였다. 1962년 건국 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1996년 5월 이화 여고에서 명예 졸업장을 추서하였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